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테이블 스펙 하나 하고 시퀀스 문제 하나 총두 문제를 저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삼상 사선식 교류 380V 50kV 암페어 부하가 전기실 배전반에서 250m 요게 포인트예요.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허용 전압 강하는 얼마이며 이 경우 배전용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선정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이 허용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게 K시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년도 때 풀었던 형태하고 좀 달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로 촬영을 좀 급하게 들어온 거고요. 이 허용 전압 강하를 구할 때는 예전에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380V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용 수전실이 있다. 즉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면 퍼센테이지를 8%를 줘서 계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규진이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팁에 선생님들 책 뒤에다가 수록을 해드렸을 텐데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 전압 강하는 아래의 값 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 표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KC가 바뀌면서 적용을 시켰던 거였는데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가 별도의 수전실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8%로 잡았지만 지금 기준은 아예 그냥 기계기구 기준 380V짜리 기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명은 아니니까 5%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에 아까 250m였잖아요. 그럼 150m까지의 전압 강하는 미터당 0.005%를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최종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걸 다 녹여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풀때이 문제를 푸실 때자 보세요. 전압 강하는 일단 몇 퍼센트 주기로 했었던 거죠? 5% 주기로 했었던 거고 미터당 0.005%를 가산하되 최대 올라가야 되는 게몇 퍼센트? 0.5%까지였어요. 요걸 전부 다 녹이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250m라고 하는 거는 100m를 초과하는 부분, 아, 2500이 아니죠. 250이라고 하면 100m 초과분이 계산이 됐을 때 마이너스 100 하면 쌤들 알다시피 150m가 되잖아요. 여기다 미터당 퍼센테이지 증가분을 예를 해주는 거예요. 0.005%예요. 소수점 아니고 그냥 퍼센트 값. 그럼 요거 나온 전체가 퍼센트로 나올 건데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0.75%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 아까 팁에 나와 있듯이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를 못 쓰는 거예요. 얘를 못 쓰고 그냥 얘보다 작은 최댓값 0.5%를 쓰는 거죠. 그럼 기준으로 썼었던 5%에다가 가산한 퍼센트 0.5%가 합쳐져야죠. 최종 퍼센테이지는 5.5%를 주는 거예요. 얻다가 허용 전압 강하를 계산하실 때. 고로 380V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5%를 하라는 거죠. 그럼 5.5%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여기가 점이 바뀌죠. 그럼 0.055가 되니까 0.055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9V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보면 저 표에 빈칸 넣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빈칸 넣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 계산하는 건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류식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전류식 자체를 구할 때 여기다 구할까요? I는 루트 3 V분의 P로 구해야 되죠. 그럼 V는 380V였으니까 루트 3 곱하기 380V에다가 P라고 하는 게 50kV암페어였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죠? 50kV암페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50kV암페어 곱하기 10의 3승. 자, 그럼 이거 계산한 게 75.97암페어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삼상 사선식. 다선식이니까 단면적 구할 때 1002분의 17.8Li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라고 하는 건 38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지간 상 220V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시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A라고 하는 단면적은 1002라고 하는 부분에 1000 곱하기 2 대신에 220 곱하기 아까 퍼센테이지 얼마 만들었었죠? 0.0055 요거 만들어주고, 위에다가는 17.8L이라고 하는 최대 길이 250m에 I 지금 구한 거 75.97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27.94 스퀘어가 나오는데,
27.94라고 하는 건 표준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 35스퀘어를 정답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곱해지는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 있지? 요거. 요걸 얼마로 할 거냐. 기존 종전에 풀어놓은 것처럼 그때도 KC가 변경된 걸로 풀기는 했는데 고압 수전을 기준으로 했었으나 이제 기준이 잡혔습니다. 380V면 저압이 되는 거죠. 요걸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고 없어질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은. 도면은 유도전동기 IM의 정회전 및 역회전용 운전의 단선 결선도입니다. 도면을 이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 52F는 정회전용, 포워드, 리워드, 역회전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1번은 단선도를 이용해서 3선 결선도를 그리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RST라고 하는 3상을 줬기 때문에 RST에다가 이렇게 차단기가 하나 들어가겠죠. 차단기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직결을 하시든 점선을 쓰시든 안 써도 돼요. 이 차단기를 얘는 NFB, 노퓨즈 브레이크를 써라 이런 얘기고 A라고 하는 전류계가 들어갔는데 저희 책도 AAA 이렇게 세 개를 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변전에서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전류계용 전환 스위치인 AS를 쓰고 그리고 전류계 하나만 달아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보조회로로 들어갈 선이 필요한데 그게 R에서 하나를 따고 S에서 하나를 따라 이런 얘기인 거고 52F 정회전용 전자접촉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전동기 M으로 가는 열동계전기를 거쳐가야 되네요. 이런 열동계전기 49 아무데나 하나만 달면 두 개만 달면 되죠? M 49. 그런 다음에 결선하실 때에는 역회전용 접촉기도 하나를 만드셔서 R에서 하나 와요.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는 거죠. 가운데서 온 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가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서 온 거는 제일 앞으로 가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보조회로를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뭐 여기 TH할 거 하나 여기다가 비상정지 버튼 하나 그래놓고 여기 퓨즈 이렇게 달 거고 이렇게 밑으로 가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조회로가 들어가는 건데 1번 문제는 단선도를 이용해서 3선 결선도만 그리는 거니까 주회로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주어진 단선 결선도를 이용해서 정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작회로를 그려라. 누른 버튼 스위치가 나와 있어야 되고 하면 이게 이제 조작회로가 맨 땅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채워넣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다 만약 맨 땅이었으면 열동계전기 거 49 예를 들어서 뭐 PB0라고 할까요? 비상정지 스위치 PB0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정회전용 버튼 스위치를 하나 만들게요. 뭐 제가 이걸 P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인터록이 들어가는 거고 52F니까 여기는 인터록 52R 그런 다음에 자기 유지하는 거 52F 아이고 너무 좁은데 그러면 여기다가 비접점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52R 여기 52F 인터록 그리고 여기 자기 유지하는 거 하나 여기 52R 여기가 PB2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정역회로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는 조건만 따질게요. 정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작회로를 그리는데 누른 버튼 스위치 오프 버튼 두 개, 온 버튼 두 개래요. 온 버튼 두 개, 오프 버튼 두 개면 온은 두 개고 오프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프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오프 버튼을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가하면 요 두 개가 연동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 두 개가 연동되게. 얘를 눌렀을 때 같이 끊어져가지고 인터록을 한 번 더 이중 인터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회전용 표시램프 RL. 그럼 정회전 옆에다가 RL. 원래 뒤에다 달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좁으니까 이렇게 달겠습니다. 여기는 GL. 이렇게 달아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했었던 거고 정역의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회로 3선 결선도 만들고 보조회로만 만들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해서 19년도 2회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 정도로
근데 하나가 KEC 규정에 의해서 없어질 문제라는 것만 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